으쌰. 자, 또 가자. 이제 까마귀 검토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까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르다가 첫 번째야. 까마귀 눈비마자랑 까마귀 검다고가 까마귀인데, 이때 까마귀 긍정 부정. 이땐 긍정이야. 이땐 긍정 개국공신이야. 자, 이거 누가 쓴 얘들아, 이건? 이직. 이직? 이거 말고 내가 지금 이거 절명시라고, 황현의 절명시라고 유명한 연계로 나오는 건데, 생각나는 데마다 잠깐이면 되니까 이따 해줄게요, 이거. 이따 하나씩 주고. 왜냐면 저 절명시다. 너희도 뒤에 영상 본 애들도 봐라. 달라고 해야 된다, 안 주면. 강의 듣다가 달라고 해야 돼. 자, 이거 왜냐면 아까 뭐였지? 의지절개잖아. 그러니까 절명시도 나라 잃은 슬픔에서 이게 그거거든. 뒤에 정승현이. 이따 할 거야, 이따. 자, 그 다음. 그리고 까마귀인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 이따 또 찾아줄게. 자, 시작. 일단은 까마귀 검다고 백로에 웃지 마라 하니까, 겉이 검은데 속조차 거물쏘냐. 아마도 겉이고 거물쏜. 자, 이건 누구 입장인 거야, 이건 지금. 그럼 얘 누구야, 얘는? 얘는 어디야? 신진사대부고 얘는 어디 편이야? 조선, 건국, 이성계 일파가 쓴 거야. 그럼 얘랑 대조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 고려의 유신들이고. 일단 여기서 뭐 했겠어, 이거? 고려 멸망이지요. 고려 멸망. 그러니까 이 조선이 언제인가? 1390년? 92년? 뭐 이때쯤 대충 조선 건국 되는 거지, 이게 지금 1300년도에. 태조 이성계가. 그러니까 고려는 언제야, 고려는? 그러니까 1000년부터, 900년부터 1000년, 1000년부터 1100, 1200, 1300이 고려 시대인 거야. 우리 원나라 몽고 침략이 1200년도야. 대충 그래. 그래서 멸망하고 나서 얘네들이 엄청 싸워. 이쪽 파에 누가, 여기가 뭐 정몽주 이런 거지요. 다 여기 이쪽 라인인 거지. 됐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러니 얘네 보고 뭐라고 욕하는 거야? 뭐라고 욕하는 거야? 야, 이씨, 까마귀 새끼들이가 욕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또 뭐라고 욕한 거야, 이거? 야, 이 백로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까마귀 검다 하고, 까마귀 나쁘다 하고, 백로야, 근데 고려 유신들이, 야,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백로, 이것도 뭐야, 이거, 결국에는? 얘도? 색치대비는 있는 거지. 아까 눈비, 까마귀와 눈도 색치대비고, 까마귀와 백로도 색치대비고. 자, 왜 비우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고려 유신들 뭐 하는 거야? 원래 고려의 충신들이었는데, 고려 왕 제끼고 그냥 조선 건국했으니, 고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다 역모야, 역모. 유명한 역사잖아, 우리나라의. 기본 역사잖아, 이건 지금. 그죠? 그 다음, 거치, 겉모습이야, 겉모습. 야, 이거 뭐냐, 이거 치. 거치, 뭐가 된 거야, 이거? 국영화. 겉이, 겉이, 거문들, 속, 마음조차 거물쏘냐? 서리포, 우리는 검지 않아. 겉이 까마귀라고 인정하더라도 우리 속은 조선 건국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있어. 우리 속은 하얘. 하지만 반대로 아마도 겉이고 누구입니까, 이거? 백로 비판. 겉이고 속 거문. 속 거문 게 부정인 거죠? 그것은 너 누구야? 백로 의인법이야. 그러니까 백로한테 너라고 하는 건 의인법입니다. 너뿐인가? 하노라 무슨 영탄, 이런 거 영탄이라고 하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표리부동,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 유명한 한자 성어고요. 고려시대 소인배적 위선적 태도, 소인배적 위선적. 이게 까마귀 검다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비판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까마귀와 뒤에 까마귀가 다르다라는 거. 됐니?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가보자. 풍자, 우이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평시조 됐고, 이면적 화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백로가 고려 유신인 거 대상이야, 대상. 얘들아, 이거 하자. 빨간색 간다. 항상 그러면 너희는 화자와 대상,
바꿔치기 조심해야 된다. 응? 화자와 대상 바꿔치기. 지금 강의하는 사람 이청하고 강의 듣는 게 너인 거야.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이청하 선생님은 열심히 학생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강의한다. 뭐 이렇게 대상 바꿔치기 하면 안 돼. 강의하는 건 나고 듣는 건 왜? 아,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야? 뭐 있으면 얘기해요. 알지? 화자와 대상 바꿔치기 그 조심해야 돼. 모든 내신과 수능에 나오는 문학의 함정은 화자가 앉은 거지 대상이 앉은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은 뭐 앉았으면 뭐 화자든 대상이든 누군가 앉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하면 안 돼. 얘가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군지 이거 유명한 함정이야 이거.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하자. 약속. 그다음. 바로 고려 유신, 비난하기 고려 유신들에 대한 반박. 반박이죠, 반박. 예, 까마귀 새끼들아. 하니까, 우린 속이 거머지만 아는 하야의 자식들아. 니는 고려 유신들, 왜냐면 고려 유신도 권문세척 해가지고 겉으로는 임금님 충성하지만은 온갖 뇌물에다가 백성 고열 빼먹은 건 고려 유신들이야, 그거. 탐관오리 고려 유신들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 새끼들, 우리는 임금님 모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나라 막 멍들게 한건또 고려 유신이니까. 서로 그 비판이 되게 많았던 뜻입니다. 비판적 태도,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 자, 이직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참여한 공신이야, 이직. 참여한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고려 유신들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결정, 무슨 결정? 난 조선개국으로 갈 거야. 야, 이 당시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이성계 들었다가 이성계 무너지면은, 씨, 우리, 응? 자기네 집안 삼족이 다 멸하라는 거야, 이게. 고려 남을까? 조선으로 갈까? 이 당시 이 신진사대부들 얼마나 고민만 했겠니? 순간 어떻게 쓰면 그냥 삼족이 멸해지는 거야, 이거. 우린 지금 봐서는 그냥 뭐 이성계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니네 조선 개국한 다음에 태조 왕건이잖아. 왕씨 집안들이잖아, 저게.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성계 즉위하자마자 왕씨 집안들 싹을 다 죽었어요. 왕자들 다 죽였어요. 강화도 보내서 죽이고, 굶어 죽이고, 뭐 죽이고, 밥안 죽이고, 강화도로 유배 가다가 죽이고, 막, 왕씨 집안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렸습니다. 왕씨 집안 씨를. 애들이. 그런 건 역사책 잘안 나오지만, 그냥 전, 왕, 또 왕이냐? 왕씨야? 예, 다 죽였습니다. 검은 까마귀와 하얀 백로를 대조하여. 대조. 겉과 속이 다른 소인배가 누구야? 백로야. 유교 이념이 뭐야? 유교 이념이. 고려의 지나간 충에 얽매여 도량좋고 겉과 속이 다른 비난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너희가 시조를 좀더 많이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말이야. 간단하지? 이건 쉽지? 쉬운 작품이죠? 까마귀 검다하고. 자, 인출.